난 자기인데 뭐하지? 하이! 어 깜짝이야. 아들 재민이. 아빠 뭐하노? 어? 가서 좀 잡게. 걸리면 아니, 안 되니까. 커피 야 아빠 인생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아빠 아니, 진짜 커피 좋아하네. 당뇨 있잖아 당뇨. 아 혈당 높게 나오는 무절라. 그럼 당뇨 있다고 커피 다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 아빠. 당신도 작은 목소리를 낼 줄 아네요. 아빠는 커피 향을 맡으면서 달달하긴 하네.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 살아있음을 느낀다. 보지 말아요 저 아빠 혼자 지금 커피 먹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혈당 한번 재봐. 커피 마시면 커피 중에서 믹스 커피가 제일 좋아. 어? 야 나는 근데 당뇨인의 한 사람으로서 혈당 체크한 다음은 괜히 두근두근두근 하는 거 있지. 아니 나 아빠가 이제 70이기 때문에 이 혈당 체크를 해야 된다. 야 68하고 70은 천지 차이다. 어우 바로 그냥 하이 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는 건데 뭐. 얼마나 오는지 보자. 3, 2, 1. 아니 아빠 150이? 엄마! 아이 그 진짜 엄마! 아니 아빠 이런 커피를 먹으면 안 되지. 전쟁 났니? 엄마 젠장. 150이야? 아 근데 당신 내가 이게 믹스 커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좀 먹자. 내가 앞으로 커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나 진짜. 좀 커피 먹고 죽는다. 당신은 당뇨 있잖아. 아빠 당신... 최소 하루에 5잔 먹고. 어머니는 아 많이 드시는구나. 지를 정도로 당뇨가 심하셨잖아요. 당신은 지금부터 당뇨를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너 할머니는 희한한 게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 나중에 좀 알아 그 냉장고에 맨날 넣어 드셨어. 그게 저 엄마가 맨날 어 좀 심하니까. 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라. 내 말은 그 말인 거지. 커피를 먹으면 돼 안 돼? 아 재미 섭섭하네 아빠한테 저러니까. 그래 그래. 장기간 이 중에서 당신은 혈액에 문제가 있어요. 당뇨 그거는 혈액이 뻑뻑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혈액이 뻑뻑한 거에는 설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당뇨병 진단받은 지 10년 넘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조심 안 해? 아 근데 내가 약은 정확하게 먹잖아. 아 근데 아직까지 나는 당뇨 그것도 중요하다고 아니 약만 계속 먹고 나쁜 당뇨는 나쁜 병은 아니야. 근데 당이 높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말했네 관리를 해야지. 숫자가 근데 아빠가 높잖아. 커피를 하루에 8잔씩 먹잖아. 커피 믹스를 안 먹어야지. 잘 하고 있으면 두 분이 말씀 안 하시죠? 아 혈압 여보 안정하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45, 79. 아니 나 엄마 한번 재봐라 엄마 어떤지. 옛날에 당신은 저혈압이었잖아. 이게 편안하게 재야 돼. 126, 79. 엄마는 좀 낫네 아빠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엄마 정상이잖아. 아빠가 엄마를 화내기만 안 하면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 거네. 저 봐라 저. 나는 너 때문에 진짜 내 혈압 안 올라간 게 다행이다 진짜. 나를 부르지 마. 우리 떨어져 있어. 우리 안 부르면 되네. 나 혼자 있고 싶어. 근데 왜 불렀어? 누가 불렀어? 난 가겠어. 나 혼자 있고 싶어. 타이. 에. 아니 왕종근 씨 혈당이 150이 혈압이 145에 79가 나왔어요. 근데 당뇨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혈압도 140에 85 미만으로 조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미숙 씨 같은 경우는 120에 79가 나왔는데 거의 정상 혈압에 가깝지만 주의 혈압 단계이긴 하거든요. 네. 제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었고 어머니는 당뇨병이 꽤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을 저는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있으시고 저도 이제 초입에 들어갔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기름진 것도 잘 안 먹고요. 거의 이제 식물성, 채소 많이 먹고 하는데 왜 나이 들면서 갑자기 이렇게 아프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안 아픈 데가 없이 이것저것 아프고 그게? 이런 게 50대 되니까 확실히 피가 안 통한다는 걸 느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게임할 때 이렇게 저리게 하고 사는 거. 저린 거. 저린 거. 항상 그 상태인. 아, 약간 절절한 그런 느낌. 네. 이게 사실 당뇨는 가족력이 있으면 공복 혈당 장애, 즉 당뇨 전 단계이죠. 이 당뇨 전 단계가 될 위험도 1.4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왕종근 씨와 김미숙 씨가 당뇨병부터 혈압까지 혈관이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석 주치 최재영 선생님과 함께 두 분의 건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제 혈당 측정하기 전에 믹스커피 드셔서 좀 높게 나온 건 맞지만 실상 조절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또 혈압도 높으시고 높게 나왔습니다. 고혈압 단계시고요. 앞으로는 더욱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김미숙 씨도 고지혈증 있으시다고. 갱년기를 겪으면서 살이 8kg이 쪘거든요. 살찌니까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그래서 6개월 전에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어요. 당뇨도 전 단계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왕종근 씨는 일단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요. 뭐 앓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앓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예. 걸려 있는 거지. 진정하시고요. 일단은 당뇨를 앓고 계시고요. 예. 일단 혈당은 높게 나왔어요. 예. 예. 믹스커피 뭘 드셔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정상 범위이지만 혈압은 높은 편이시고요. 김미숙 씨는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250이로 고지혈증, 명확한 고지혈증 상태시고요. 혈압과 중성지방은 정상이지만 공복 혈당이 아슬아슬하게 정상 범위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또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근래 체중도 늘었고 또 가족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두 분 모두 혈관 지뢰를 안고 사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그 정도예요? 지뢰? 믹스커피를 많이 마셔서 나쁜 습관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뢰가 뭡니까? 아, 집에 지뢰 터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네. 일단 혈관 지뢰가 있는 이유가 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사진의 주인공도 나한테 혈관 지뢰가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뭐죠 저건? 뭐요? 뭐죠? 피딱인가 봐요. 네. 지금 뭐예요? 굉장히 한눈에 보기에도 지저분해 보이죠. 네. 막힌 자, 거네요. 경동맥 막혀서 돌아가신 분의 뇌혈관 사진을 네, 부검을 통해서 본 경동맥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경동맥만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전신에 있는 혈관이 저거랑 비슷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왕종근 씨의 지금 혈관 모습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을 거예요. 무서워졌다 이제. 그래.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 이제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또 당뇨에 대한 혈관이 많거든요. 제가 이 혈관 지뢰라고 쓴 표현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처음에는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축적되어 갈 때는 몰라요. 네. 50%까지 줄 때까지는 천천히 줄지만 그 정도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갑자기 진행해서 어느 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혈관이 전신적으로 막혀가면 자, 뇌혈관, 경동맥 이런 데 막히면 바로 뇌졸중, 뭐 뇌경색 이런 게 찾아올 수 있고요.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막히면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당뇨병이란 것은 약만 착실하게 잘 먹으면 크게 나빠지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혈관 치료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왕종근 씨는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약만 잘 드시잖아요. 네. 그 약을 많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가 먹으면 어떡하냐. 약만 잘 드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맞아. 이 당뇨 환자의 최종 사망 원인도 결국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랑 심뇌혈관 질환 또 같이 있는 경우는 사망 위험이 4.6배 정도 더 높아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당뇨를 앓은 이 왕종근 씨랑 미숙 씨도 당뇨 전 단계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라도 혈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긴 혈관 건강이 건강의 기본이잖아. 그렇죠. 피가 잘 돌아야 네. 이게 정상적으로 몸이 돌아가는 거니까.